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정부 보안총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특히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도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사실도 모든 조사가 끝난 오늘 아침에서야 알렸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형사 1부가 각각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재형 목사와 만난 경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돼 4년째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 여사처럼 시세 조종을 방조한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는 9월 12일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